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는 개념 보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벌써 이제 새벽 1시 반이 됐는데요. 예, 지금 1월 24일입니다. 자, 1월 달도 벌써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네요. 여러분들 뭐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도 정치권의 중요한 뉴스들을 몇 가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자, 정영환 이 공관위원장이 공천 룰을 아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이 상세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전략공천하고 단순공천, 이런 걸 지금 얘기했는데, 전략공천 50개를 만들겠다, 지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전략공천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자객공천의 대상이 되는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재명 쪽에서는 이제 이게 과연 어느 지역이 50개의 전략공천 지역이 될 것인지 상당히 신경을 좀쓸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우리 여권에서 오늘 뭐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극적인 봉합, 화해의 길로 들어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은 이제 상당히 완화가 됐지만은 지금 이 가시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바로 김경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김경률이가 지금 한겨레 신문 그리고 동아일보 통화 내용을 보면은요, 일체 내 입장에 변화가 없다. 강경론으로 지금 다시 돌아섰습니다. 자, 김경률이가 골 때리는 인간인데요. 요, 그래서 이 김경률이의 최근에 입장의 이 변화의 추이를 보면 전혀 변화가 없다. 말로는 죄송하다고 했지만 말이죠. 예, 그래서 김경률 문제를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요 35일 만에 대장동 재판이 일어났는데 난장판이 됐습니다. 첫째 난장판의 이유는 이제 그 재판정의 편파적인 이 재판 진행. 그리고 유동규하고 이재명 변호인 간의 날카로운 공방, 이 상황이 또 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에는 아주 냉랭한 눈빛, 단한 번도 유동규를 쳐다보지 않았고, 유동규 본부장은 이재명 또는 이재명 씨로 망신적 발언을 했어요. 당연히 망신 당해야 되겠죠. 이런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 이양수 교수가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한테 일종의 이제 early warning, 조기 경보를 하고 있어요. 반관계를 조심하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한뭐 20분 정도로 짧게 여러분께 밤에 또 빨리 주무셔야 되니까 그렇게 정리해서 보도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보석에 풀려났어요. 자, 재판이 이제 뭐 1심, 6개월이 이제 안 끝나다 보면 전부 다, 이게 재판이 이제 보석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요 내용과 관련해서도 또 간략하게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요, 이 공관위원장이 오늘 지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제 우리 국힘은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줄 세우기식의 공천, 계파 공천과 같은 구태는 반드시 끌어내겠다. 자, 그러면서요, 예, 지금 이제 오늘 이제 2차 공관위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천 또 개인 공천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천 논란이 이제 이 김경률 때문에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천 논란의 고리를 끊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김경률과 관련해서는 이거 절차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좀 오바가 있는 것은 맞다. 그러면서 뿌리 깊은 나무는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 만큼 원칙과 기준이 바로선 공천이야말로 승리를 담보한다.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선거 승리를 이루도록 하겠다. 그리고요, 공관위는 최고의 공천이야말로 최선의 선거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모두들 무거운 사명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후보를 내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요, 이제 오늘 회의에서 이 공천 룰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천 확정 발표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선 이제 크게 얘기해서 단수공천, 그러니까 단수공천은 이제 한 명만 딱 공천하는 건데, 이 단수공천의 경우는 딱한 명만 공천할 경우는 경선 없이, 언제냐? 두배 이상, 그러니까 이제 1등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두배 이상의 높은 지지율을 받을 경우는 딱 1등한 그 이제 이 후보자를 예비 후보를 딱한명 공천한다 이거죠. 예, 별도의 그 여론조사 필요 없이. 예, 그러니까 경선 여론조사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한선거구에서 세번 연속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패배한 지역, 여기에는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전략 공천 지역은 대충 한 50개 정도로, 최대 50개 정도를 전략 공천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김경줄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요즘 계속 이쪽은 뭐 거의 다 패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략 공천 지역 4번 연속해서 민주당이 승리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전략 공천이 지역이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역대 공직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한 번도 없는 지역. 요건 또이 전략 공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단수 추천하고 우선 추천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이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경선 중에서 후보자가 세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후보자 자격을 아예 박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공천과 관련된 룰, 입장은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김경률 문제가, 이제 핫 포테이토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 큰 틀에서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뭐 열차를 타고 오면서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또 한동훈 위원장도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민생 문제, 이런 거. 예. 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큰 가시는 이제 제거가 됐는데 작은 가시가 남아있어요. 그럼 무슨 가시냐? 이게 바로 김경률의 진퇴 문제, 사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건이 오늘,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극적인 봉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 상황까지는요,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이 굉장히 강하게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김경줄이가 사퇴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예, 이러한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김경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즉, 사퇴하지 않으면, 한동훈 위원장을 만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서천 현장을 방문하기 이전까지의 대통령실의 입장이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요. 신년 기자회견도 사실상 이제 구정까지 이제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은 좀 어렵다. 이런 이제 부정적인 상황으로 예, 좀 예, 그런 그 예,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률 사퇴 문제가 가장 큰데, 큰 가시인데, 지금 김경률이가요, 한겨레신문하고 동아일보하고 보도, 인터뷰를,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한 얘기를 보면은, 내가 그래도 시민사회 활동을 짧지 않게 많이 해왔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예, 짧지 않은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그 시민사회 활동을 기초로 해서 나를 판단해 달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뭐 이렇게 가볍게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다년간의 시민 사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확고한 입장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지 그렇게 뭐 상황이 변할 때에 따라서 자기가 요청한 이 사과 이런 거를 안 해도 된다. 요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이 강하다. 이거 내가 주관이 강한 사람이야. 내가 고집 있는 사람이야. 이런 입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재 본인의 입장에는 전혀 변한 게 없다. 자, 이렇게 아주 강공으로 또 돌아섰습니다. 예,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요, 명품 가방 수수액 한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된다는 기존의 생각은 그대로다. 야, 이거 골 때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오늘 말이죠.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심야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페북에다가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해명 글을 올려놨었거든요. 예. 해명 글을 올렸는데 이 해명의 글을 갖다가 전부 다 삭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해명 글을 갖다가 이 비판을 하고 나니까 비판하는 사람한테는 잘났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아예 이 글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 얘기는, 아, 내가 이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렇게 나쁜 말은 안 했다. 이제 해명에 가까운 그런 이제 SNS 올렸는데요. 이거 이제 치사하게 이거 해명 안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또다시 김건희 여사는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 비슷해. 이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 내가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비교한 게 아니야. 라고 했다가 이제 그거를 빼버렸으니까 비교한 거 맞아. 이제 이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김경률의 입장은 더이 단순하게 사퇴할 뜻이 없다. 요 정도에서가 아니고 사퇴할 뜻도 없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사과 입장을 내라. 이렇게 더 경화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친윤계에서는요. 이거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을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친윤계 일각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강하게 살아 있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김경주가 이렇게 22일 날에는 이틀 전이 되겠습니다. 자, 22일까지만 해도 이 거친 언행 때문에 이제 불편함을 드린 것 같은데, 분별 없는 발언에서 죄송하다. 요렇게 얘기해서 조금 정말 이거 반성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오늘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날짜선 어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반복적으로 표명하는 걸 보면은, 이거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 본인이 말이 맞다는 그런 주장에 더 힘을, 방점을 두고 있다. 자, 그래서 굉장히 더 꼬이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웅 같은 사람이 이제 바로 김경유지를 딱, 지금 이제 방어하고 나섰어요. 자, 이거 김웅은 이거 국민의힘 의원, 이런 인간한테 이 공천을 준 이게 뭡니까? 전에 황교안이하고 김영호가 잘못인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힘내시라 해서 파관을 평암이 연상이 된다 이런 댓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해서 파관이라고 하는 것은 명나라 때 청렴한 관리 해서가 있는데 이 해서가 황제한테 억울하게 파면당하는 역사극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이제 비유하는 이제 김웅 참 골때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리고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김경률의 사퇴를 찬성하는 파가 있고 반대하는 파가 있어요. 자 친윤계 쪽에서는 조금 이 한동훈 위원장이 철저히 해제하라 이런 이제 강한 입장물을 갖고 있는데 반해서 그렇지 않은 이제 비윤 이런 데서는 이제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퇴한다고 해서 한동훈 비대위의 색깔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사퇴한다고 명품백 논란이 없어지냐 이렇게 해서 옹호하는 측도 있고요. 예, 아니다. 그래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측도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재판이 열렸어요. 35일 만에 대장동 재판 김동연이. 근데 김동연이가 이제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 지나치게 이재명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한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요. 상당히 도를 넘는다. 왜냐면은요. 오늘 2시 25분에 오후 재판이 속기가 되니까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직전에 맨 먼저 판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내가 몸이 아파서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퇴정을 좀 요청하는 그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 김동연이가요, 기다렸다는 듯이 좋습니다. 퇴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재판장이 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왜냐면은 제가 오늘 오후에 보도할 때만 해도 자세한 내용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한밤중이니까 자세하게 이 내용이 나오는데 항상 이렇게 하실 거는 아니죠. 이렇게 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할까요? 퇴정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열받죠. 우리가 뭐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뭐 정확하게 알수 없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지만은 원칙적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장에 참석해야 될 것이 아니냐. 향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재발하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주 불쾌하게 불쾌감을 표명하고 반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 아까 말씀드린 항상 이렇게 하실 건 아니죠. 퇴정하십시오. 그러면서 진짜 아프셔서 그런 건지 아닌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일단 피고인 측 말씀을 믿고 퇴정을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재명한테 재판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지금 재판을 마치면서 김동연이는요. 이재명 피고인이 중간에 가버렸는데 다음 길을 알고 있겠죠? 나오시라고 해달라. 이렇게 변호인한테요. 사정한 쪽의 입장문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김동연 좌파의 특성이에요. 자, 이 정도에서 이제 판사가 퇴정을 허용한 데 대해서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일단 피고인 측 말고 허가하니까 앞으로 출석은 원칙적으로 해야 한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은요, 이거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검찰이 열이 받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동규하고 본부장하고 이제 이재명이 이 비판하고요. 지금 이재명 측 변호인 측하고 아주 세게 오늘 또 붙었어요.
오늘 세계 아주 붙었어요. 자, 그래서 뭐 가지고 붙었냐? 유동규한테 이제 반대 신문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날에 이제 이재명 측근이 있으니까요. 2010년도에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시장 선거 당시에는요, 건설 공약 관련을 본인이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자, 그리고 성남 동해공 2013년도죠. 설립 과정에서도 하나부터 끝까지 이재명과 정진상, 김용, 본인 네 명이 주도해서 만들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요, 그렇게 되니까 변호인이 또 난리가 난 겁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이재명은 당시 학계나 전문계의사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약을 만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유동규 본부장은 당시 성남시가 판교 개발 사업에 직접 참여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건설 공약을 맡았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말이죠. 공모 여부의 중요한 부분인데 유동규 본부장이 너무 포괄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성남 동해공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역할을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참석한 모든 회의를 다 기억할 수 있느냐? 나랑 말씀을 하느냐? 고성을 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변호사는 말씀을 할수 있게 돼 있어. 라고 고성으로 맞받아치면서 상당한 충돌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 아주 참 자질비만의 이제 지금 이재명 변호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요. 이 공약 작성 경위를 두고서 여러 차례 변호인과 유동규 본부장이 고성이 오갔지만은 이재명은요. 자료를 검토하는 척 하면서 한 번도 유동규 본부장한테 눈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게 참 이재명이가 얼마나 참 뻔뻔스럽고 비인간적인지. 그리고 이재명한테는 오늘 또 유동규 본부장이 이재명 씨 이렇게 호칭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오늘 재판도 역시 고성으로 점철된 이 파장으로 이어졌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이 재판 과정은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그러면 김성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고요. 김성태 이제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이 취재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 질문을 했지만은, 결국, 그냥 뭐 재판 잘 받겠다. 재판을 받으면 다 나온다. 이런 식의 두루뭉실한 발언만 하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소감이 뭐냐 물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본인은 뭐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모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이화영이가 자기가 이제 검찰 진술이 허위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하면은 전부 다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요 석방된 소감과 관련해서는 재판받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지금 연금을 자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참고적으로, 이 김성태의, 지금 이제 보석의 조건은요, 보증금 1억 원, 그리고 이제 실시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이런 거를 보석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작년 2월 3일 날 구속 기소돼가지고 쭉 재판을 받아왔어요. 1년 가까이. 그래서 2월 3일 날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지금 이제 한번 연장돼서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요거는 아무래도 좀 이제 길어서, 아마 내일 아침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뉴데일리 칼럼니스트인 이양승, 이 군산대 무역학과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반관계를 조심하라. 이거 조심하자면 국민의힘 보수파, 대한민국이 모두 망한다. 일종의 이 얼리워닝, 조기 경보를 하고 있는 그런 칼럼이 되겠는데요. 요거는요, 내일 제가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밤이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